찌르는 느낌이 드는데요. 아픈 느낌이 아니라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, 여러분. 이 작은 패치 한 장에 무려 앰플을 10번 바른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여기 패치에 지금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한 게 나 있죠? 레티놀 MTS 니들인데요. 노화를 방지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에요. 패치에 무려 550개의 니들이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됐다는 거거든요. 진짜 신기하죠? 시원해. 붙이고 여러분 꼭 꾹꾹 눌러줘야 해요. 시원해. 이게 니들이 있기 때문에 붙여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 제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. 살자주름이랑 미간처럼 살짝 굴곡진 부분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덜 뜨지 않고 잘 밀착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패치에는 레티놀뿐만 아니라 레티놀 대체 성분으로도 불리는 바쿠치올이란 성분도 들어있는데요. 레티놀과 바쿠치올이 만나면 피부 항산화 시너지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탄력도 더 높아지고 있고 촉촉함도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겠죠. 이 메디테라피 패치로 꾸준히 관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